자, 안녕하십니까. 얼개빵 터력입니다. 자, 오늘은 아메리칸 레슬러들이죠. 예, 미국 유학생,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인데 친구들이랑 스파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orthfield Mount Hermon이라는 미국 보딩 고등학교 다니는 이예소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미국 나이는 이제 11학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우고요. 에이번 올파름스 보딩스쿨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학년은 11학년 올라가고요. 나이는 19살입니다. 동갑이야? 저는 만으로 16. 저는 만으로 17. 하나 더 많구나. 네. 레슬링 한 경력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한 1년 반에서 한 1년 반 정도. 예. 정확히 하면 이번 겨울부터 레슬링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레슬링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네네. 자, 이 친구들이 지금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매우 세졌습니다. 매우 강해졌고 지금 뭐 한 웨이크레스가 한 1kg으로 치면 한 80kg 정도 나가고 선우 한 91kg 정도 나간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제가 또 한번 뭐 해볼 텐데 제가 약간 아까 좀 운동을 얘네는 좀 했어요. 근데 제가 호랑이를 좀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지금 대학교에서 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하는 그 레슬링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포크 스타일이라고 이제 뭐 룰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줄래? 제일 기본적으로는 포크 스타일은 이제 뉴트럴,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서 있는 분야가 있고 이제 탑 앤 바름이라고 위 아래. 해가지고 한 명은 위에서 한 명은 아래에서 시작하는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제 총 라운드가 3개가 있습니다. 2분씩. 그래서 첫 번째는 뉴트럴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수를 좀 더 따거나 공격적인 사람 아니면 그 심판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탑으로 갈지, 바덤으로 갈지, 뉴트럴로 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바텀을 선택했다?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에는 탑이 되고요. 그리고 뉴트럴을 선택을 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세 번째 라운드도 뉴트럴이 됩니다. 자유형이나 그레코로만형에서는 가장 큰 이제 그라운드에서 돌리는 이제 양손을 잡을 수 있는 위에 시대. 네. 그런 규칙들이 불법. 그게 안 되잖아. 예. 불법이에요. 예, 불법이에요. 예. 불법이라고. 반칙이라고 이제. 그래. 어쨌든 이제 우리가 스파링을 해볼 건데 뭐 너네가 좀 선택해. 프리스타일로 할지 포크 스타일로 할지. 포크가 좀 더 힘들어서. 포크가 좀 힘들다고? 예. 그래. 예, 왜냐면 그라운드에서 하니까. 좀 쉴 타이밍이 있긴 있지. 맞아, 맞아. 이 스크램블 동작이 되게 힘들거든, 진짜로. 포크 스타일로 하자고. 네. 오케이, 잠깐만. 포크 스타일 어떻게 그립이 안 된다 했지? 그 가터린치 안 되고 다리 그립은 되지. 네, 다리 그립은 되는데 잡으면. 그러니까 렉 레이스 같은 거면 하나는 누구 잡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총 점수를. 그럼 우리는. 제 컨텐츠니까 재미없게 1분 내가 전에 눌러놓을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룰로 하자. 너네 고등학생이니까. 오케이. 몸 풀고 한번 스파링 바로 해봅시다. 아니, 잡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엄청나게 하고. 네. 야, 얘들 손 들어줘야지, 너. 아, 네. 너네 이거 왔어, 누가 봐.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면 경기가 끝나는 거였지만 우리 예서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직 지금 체력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호랑인지 애송인지 모르겠을 친구들이랑 했는데 근데 확실히 예전보단 많이 늘었어요. 진짜 제가 항상 같이 훈련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힘도 많이 빠지고 원래 처음에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치?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학생 친구들이랑 재밌는 컨텐츠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레슬링 잘해가지고 목표가 뭔지 각자 이제 좀 소감 좀 말해주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이제 뉴잉글랜드 쪽에서 이제 탑5나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즉시의 목표는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선우는? 여기서 배우고 가는데 스테이트 챔피언 정도는 먹어야죠. 스테이트 챔피언은. 아니 근데 이걸 너네들이 잘하면 대학교 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잖아. 그렇죠.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래서 어디 대학교 가고 싶어요? 저는 콜롬비아요. 콜롬비아. 거기 알리그 아니에요? 네. 저기 예선은? 저는 지금 탑10 안에 드는 레슬링 탑10 안에 드는 스탠포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지금 한 3년? 4년 안에 다 그런 게 이제 또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4년 안에 모든 게 다 이렇게 3년인가 너? 저 남은 건 2년. 2년. 저도 똑같이 2년입니다. 2년. 2년 안에, 2년 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좋은 대학교에 이렇게 레슬링 잘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지금 그 보딩스쿨 다니는 친구들 중에 주니어 친구들도 있고 시니어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스포츠를 고민해야 돼, 어떤 스포츠를 할지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되게 뭐 계속 한마디 해준다면 저는 당연히 레슬링으로 아니요, 가야죠. 레슬링이 남자 운동 아니냐. 그러니까요. 다른 거 이게 솔직히 나는 맨날 그러거든. 몸 가지고 하는 운동 있잖아. 아, 그런 거는 이제 그 내가 뭐 유튜브라 괜찮지만 그걸 삐 들이 하는 거지. 그럼 미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서른 얘기해 줘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레슬링 하면 인싸됩니다. 아, 그렇지. 근데 진짜 그러 진짜 그러냐? 왜냐면 세지잖아. 그렇죠. 요 멋있습니다. 이제 동양인들 가면 막 차별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레슬링 하면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특히 레슬링. 농구 왜냐면 팀 스포츠 하면 이제 막 농 예를 들어 농구 같은 거 하면 이제 아이션이라고 패스 안 주고 막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일단 그 레슬링은 개인 스포츠니까 그런 것도 좀 없고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똑같이 제 생각은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이제 디스플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레슬링이 이거 이제 딱 한국 분들은 당연히 데드 포인트로 오는 게 얘가 네, 크게 얘가 사회를 알아요. 많은 거 시킨 거 아니에요. 나 시켰어요. 많은 거 배우고 레슬링은 데드 포인트. 아 그렇지 레슬링은 데드 포인트.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레슬링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딥하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모르는 건데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 힘이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레슬링을 어디서든 경험해 보시는데 데드포인트 오실 수 있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자 선우랑 또 예수랑 같이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찍어봤는데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학생 친구들의 미래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그 뭔가 주짓수도 좀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닌가. 나? 네. 아니야. 아니요? 나는 그거야. 그 여기 레그라이딩이 퍼펙트하신데. 레그라이딩이 뭐야? 껴가 다리 껴가지고. 아 그거는 프리스타일에 있어. 있어요? 아 그래요? 다리를 껴가지고. 프리스타일에 있어. 아니 그 프리스타일이 야 프리스타일 하잖아? 그럼 퍼펙트를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그 잡는 게 뭐 미국에서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야, 당연하지. 나 레슬링 20년 됐는데. 너네 2년도 안 했잖아. 야 관장 이거로 수박 깬 거 못 봤어? 수박 이거로 수박 깨지 않네. 너네 이 머리통 같은 거 깨지는 수박 생각하면 깨지는 거야. 다음에 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